김혜정은 누구? 100만 불짜리 몸매 균형 지닌 배우. 교통사고로 사망. 김혜정은 누구? 100만 불짜리 몸매 균형 지닌 배우. 김혜정 교통사고로 사망. 영화배우 김혜정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 30분경 방배역 근처에서 영화배우 김혜정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김혜정 씨는 교회를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힌 뒤 현장에서 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1958년 영화 봄은 다시 오려나로 데뷔한 김혜정 씨는 한국 영화계에서 천육첩파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100만 불짜리 균형을 지닌 배우 한국의 소피아 로렌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김혜정 씨는 1969년 결혼 후 홀연히 은퇴했다. 마지막 작품은 지옥에서 온 신사였다. 김혜정 씨는 최원석 전 회장과 일남 일녀를 두었으나 5년 뒤 이혼했다. 김혜정 교통사고로 사망.